안녕하세요. 이종호 보험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번 법인 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뭐 도깨비가 슬픈 거라고.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TV 넘기다가 도깨비 예전에 드라마라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거 보다가 제가 좀 오늘 좀 피곤하네요. 그러면 피곤해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인 등기하시면서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어떤 거 등기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사항들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등기 사항 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시면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재 안 되어 있는 사항은요? 예, 기재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변경 등기를 해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근데 다만, 법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실 때는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변경됐을 때만 변경 등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처음 상호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본점 주소 나오시고요, 뭐 임원이라든가 목적사항, 그리고 자본금 같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다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상호가 변경됐다는 건 이름이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등기도 하셔야 되고요. 본점이 주소가 변경됐다고 하면 그것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임원이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거나, 그리고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늘려서 증자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도 변경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다 등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님 중이나 거래처 분들의 가끔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사항이, 아니 내가 우리 집 이사 했는데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냐,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왔다, 뭐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근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요, 다른 분들은 주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근데 딱 한 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예, 법인의 대표자분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2주가 원칙적으로 변경 등기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무래도 이제 해태한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좀 너그러운 판사님을 만나시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10만 원? 그 안팎이니까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간이 만약에 좀 오래 해태를 하셨다고 하면,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네, 그렇게 나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을 등기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들 해서 상호의 검색이나 등록 면허세 검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호 같은 경우에 동일한 상호는 관할 구역 내에서 또 못 쓰시는 사항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신다고 하실 때는 동일한 상호가 혹시 존재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점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5만 원 이하,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잘 드물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혜택 기간이 짧거나 하면 제일 많은 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등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누락했을 때는 본점 과태료, 지점 과태료에서 과태료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법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